아랜드 교육 대표 신석유입니다. 딱 맞췄지. 마치 연습이나 한 것처럼 연습하지는 않았어. 자, 우리 양일역교 2학년입니다. 우리 미래엔 최연이고요. 우리 레슨 8의 오늘 타겟, 우리 목표하는 어법, 문법 끝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짠! 이렇게 돼 있어. 당연히 자, 우리가 우리 레슨 7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좀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한 번에 싹 정리하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자, 보세요. 우리 5형식 문장은요, 영어는 자리에서 결정되어 있어. 그래서 5형식은 이렇게 자리가 딱딱딱 우리 알고 있는 게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5형식은요? 그림을 좀 그려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주어 나간 다음에요. 그 다음에 동사를 쓰죠. 맞아? 맞지,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누구 자리? X. Y.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자리를 표현한 겁니다. 자리. 얘가 없으면 3형식이고 여기 하나 더 나오면 5형식이고. 자, 여기서 5형식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자, 아, 이거부터 말씀드릴게. 보통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X 자리에 있는 걸 목적어, 그리고 여기 자리를 목적격 보어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이런 의미가, 이런 용어가 얼마나 의미가 있냐라고 의심을 갖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5형식은 이렇게 X Y 해석은 두 가지였죠. 기억나? 뭐뭐를 뭐뭐라고, 뭐뭐로, 뭐뭐가 뭐 하는 것 하라고, 요 두 가지 해석이었었어. 그지? 그래서 이 Y 자리 오는 걸 원장님이 요런 표현을 썼었어요. 무슨 패밀리? 그렇지. 보호 가족이 있어. 가족 누구야? 첫 번째. 그렇지. 요거 있고 두 번째.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작의 표현을 늘린 말. 이 세 가지야. 근데 동작의 표현 늘린 말 우리는 정말로 놀랍게도 되게 간단합니다. 영어에 세 개밖에 없어요. 그죠? 뭘 썼지? 시작! 투 붙인 거.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영어에서. 그 다음에 ing, edn. 근데 하나가 살짝 1%로 사이드로 빠지는데 하나가 살짝 뭐가 있지? 살짝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1%야. 동사 원형이라는 애가 하나 있더라라는 거야. 그지? 걔가 1%. 그러니까 걔는 1% 제껴두고 99%는 투 붙인 거, ing 붙인 거, edn 붙인 거. 당연히 투나 ing, edn은 왜 써요? 이 자리에서 X가 어떤 동작을 한다. 그 동작 표현을 늘린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지. 맞아?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가볼까요? 일로 와보세요. 첫 번째 우리 어떤 동사, 우리 레슨 7이야. 레슨 7에 어떤 동사 있었냐면 이 동사 있었어요. 맞지? 그렇지. 여기는 이제 명사가 나와요. 사람이 나와. 그렇지. 그럼 명사를 얘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첫 번째 뭐 쓰죠? 똑같이? 그렇지. 엄마는 만들었다. 나를 변호사로 만들었다. 나를 변호사로. 그렇지? 같은 동격이지. 그렇지? 근데 엄마는 만들었어.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어. 이거는 명사로 표현할 수 없죠.
뭐 뱉어야 돼? 당연히 효용사 뱉죠. 근데 이게 있었어. 1%. 엄마는 만들었어. 내가 설거지하게 만들었어. 숙제 다 한 다음에 나를 설거지하게 했어. 뭐 쓴다고요? 예, 1%지? 투 쓰지 않다고 그랬죠. 괜찮아요? 맞아? 그리고 X 입장에서 얘가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될 때는 영화 하나밖에 없어. 누구? 김선씨 이거에서 써.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레슨 세븐에서 같이 간 게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Make, Have, Let. 시키다라고 하지 말고 Have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가지다. X를 가진다. 근데 X가 어떤 동작하는 상황을 가지게 한다는 얘기야. 레슨은 허락하다의 뜻이야. 그죠? X가 뭐 하는 걸 허락한다. 자, 흰색은 지금 색깔 깔맞춤 시키더라. 잘 보세요. 깔맞춤이야. 얘 첫 번째 뭐 써요? X가 직접 동작을 하면 얘 1%죠. 1%. 얘도. 원형. 그치? 같이 온 거죠. 사유동사로 배워. 그죠?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동작을 당하는 똑같이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되면 누구 쓰죠? 그렇지. ED에는 변함없어. 형태가 똑같습니다. 괜찮지. 그리고 저번 시간에 월요일날 배운 게 뭐였었죠? 어떤 동사였죠? 요 깔맞춤이야. 요 이번은 이 색깔. 뭐였었어요? 무슨 동사? 그렇지. 지각 동사라고 그래. 감각. 그치? 그냥 말로만 합시다. 뭐 보고, see, watch, 듣는다, hear, smell, 느낀다, feel. 그죠? 듣다는 이제 listen to도 있어. listen to. 그죠? 그런 거 있어. her, hear, 이거, 아, 저쨌든. 자, 시작. 요거 깔맞춤이야. X가 뭐 하고 있는 걸 봤어. 자, 뭐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사실적 개념이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야? 보이는 거잖아.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각이잖아. 오,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를 나는 봤다. 그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걸 들었다. 동작이 눈에 보이는 사실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써요? 첫 번째. 그렇지. ing. 근데 얘 또 1%. 얘 말고 뭐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원장님이 요거 물어, 선생님한테 이거 물어보라 했어. 얘 왜 원형 쓰는지. 그지? 그리고 똑같아요. 얘 입장에서 똑같이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되면, 나 있잖아. 혜린이가 맞는 걸 봤어. 승민이한테. 혜린이가 때리는 게 아니죠. 맞는 거죠.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된 거죠. 사물은 당연한 거고, 그지? 차가 뭐, 그지? 또는 뭐, 컵이 부서진 걸 봤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럼 당연히 뭐 써요? 그렇지. EDN. 끝이야. 자, 이제 레슨 8의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가 이거 누구죠? 이제 남은 거 이제 색깔을 어떻게 되냐, 이거. 색깔 다른 거. 우리 보라 색깔이겠네? 색깔 다른 게 이거밖에 없네? 뭐 했었어요? 어떤 거 했었어요? 자, 명령이나 충고를 나타내는 동사 있다고 그랬죠. 오인 동사 우리 다섯 가지였잖아. 시작 뭐 있었어? 생각, 인명, 호칭, 감각. 감각이 이제 여기 있는 거고. 명령. 명령이 얘가 얘도 명령으로 해서 사유 동사를 배우지만 이 안에 들어가지만 약간 틀리잖아. 그지? 저 뒤에 쓰는 요소 때문에 따로 뺀 거고. 얘네를 제외한 모든 명령이나 충고 몇 개만 적어 봅시다. 어떤 거 있어요? 아니야. 스탑 말고. 원한다. 말 되면은 그지 오인 동사 될 수 있어. 원장님 원해. 혜린이가 공부하기를. 맞지? 말 되지? Tell. 엄마는 말했어. 혜린이한테 발 씻으라고. 말 되지? 근데 봐. 공부하다 발 씻다는 다 뭐죠? 명사형사 뱉어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요. 명령 충고는 뒤에 욕을 쓸 수 없는 거죠. 저 Y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를 당연히 쓸 수 없어. 우리 말 다 당연히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자, 요거 있어. 충고하다. 응. 그치? 엄마는 충고했어. 나한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 되죠? 그리고 더. 경고하다. Warn. 엄마는 경고했어. 나한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 되죠? 그렇지. 그리고 설득하다. 이 발음 따라주세요. Persuade. Persuade. 응. 혜린 설득했어. 나한테 숙제하라고. 숙제 더 열심히 하라고. 괜찮지? 몇 개 많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얘네들은 이게 바로 색깔을 좀 뭘로 좀 달리 보라색에서 부활해서 가야겠죠? 헷갈리지 않게. 자,
얘네가 바로 99%. 이 Y자리 뭐 쓰는 거? 자, 보세요. 엄마 경고했어. 나한테 지금 당장 발 씻으라고. 발 씻는 모습이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두 쓰지. 근데 엄마가 내가 발 씻고 있는데 나를 봤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나는 봤다. 내 딸이 발 씻고 있는 것을. 보여, 안 보여? 그거는 감각동사의, 그지? 그 순간을 보고 있으면 ING. 원영은 물어봤어, 학생한테? 채? 아, 이거, 물어보면 곤란해야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아니, 물어봤는데, 규칙이래요. 아, 그래, 물어봤어? 규칙이래? 때문에 말했는데. 아, 그래? 아, 그렇지. 물어봤지, 그지? 규칙. 좋지. 규칙이지, 규칙, 그지? 응. 근데, 약속, 그렇지. 약속, 뭐, 규칙. 그지? 문법적인 규칙. 원래 그렇게, 어쨌든요? 요거 나중에 알려드릴게. 자, 그러면 원장님, 이거 많아 보이지만 좀 요약해 보면 얘가 제일 많은 거고 1%가 뭐가 있는 거야? ing 쓰거나 원형. 요게 1%인 거지. 얼마 없는 거야, 사실은. 자, 끝. 이거 이해했으면 모든 문제 이제 다 풉니다. 괜찮아? 여기에 뭐 오는지 이해하셔야 돼. 일단 원형은 내가 수업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자, 보세요. 다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아, 요건 참고. 앞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투부정사를 부정할 땐 바로 앞자에다 낫이나 넵을 쓴다는 거 기본이죠? 그치? 얘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앞에 낫을 써. 이것만 알면 이제 끝입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시작. C. 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he told his friends. 자, 저랑 같이 XY 한번 쳐보세요. 그는 말했어. X한테 뭐하라고? Y하라고. 그죠? To play soccer. 이제 놀단데 뒤에 이렇게 운동경기 오면 무슨 뜻으로 발전하지? 그렇지. 아무것도 안 나올 때 놀다 할 때. 그리고 뒤에 악기 나오면 플레이가 뭘로 발전한다고 그랬지? 그렇지. 연주하다로. 또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냥 놀다 할 뜻이고. 운동경기 나오면 하다 할 뜻이고. 자, 왼쪽으로 찍어.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할게. 1% 동사야? 99% 동사야? 99% 동사죠. 1%는 우리 알고 있어. 시작. 감각동사. 그리고 make, have, read. 이거 뺀 나머지 모든 5형식 명령이나 충고하듯이 얘기하는 건 걔가 99%야. 그죠? 그러면 친구에게 축구, 함께 축구하라고, 축구하자고 얘기했어. 자, 축구하는 게 보여? 생각 속에 있죠. 미래로 나아가는, 목적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투명사 쓴 거야. 근데 이것도 보통 선생님들이나 책은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어떻게 설명하지, 혜리나? 이렇게 설명하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명사가 오는 경우. 그럼 애들은 또 물어봐. 어? 그동안 그럼 명사법, 현사법, 부사법 이런 거 배운대. 그러면 얘는 무슨 용법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대답할 거야. 아, 얘도 문법적으로 따진다면 명사주 용법이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영어에? 왜 to 쓰는지, 왜 ing 쓰는지, 왜 원형 쓰는지 이해도 못한 채. 자, 2번 갑니다. She advised. 충고했어. 나에게 뭐 하지 말라고! 5형식 동사입니다. 그지? 대체 몇 퍼센트 동사예요? 1% 동사, 99% 동사. 99%. 근데 얘는 지금 뭐 물어본 거야? 부정, 그 뒤에 있는 동작 자체를 부정하는 그 순서를 물어본 거죠. 자리 어순. 대체 뭐 써야 돼요? 그렇지. 먹지 말라고! 충고했어. 뭐를요?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를. 얘는 왜 쫓아왔죠? 얘가 메태천왕이니까 먹다가. 그렇지. 이대천왕이니까 적절한 또 대상이나 목적을 뱉어야 됩니다. 그죠? 자, 밑에 갑니다. 나는 그에게 탁자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어. 자, 갑니다. 영어는 자리가 모든 뜻을 결정해. 그죠? 오용동사 뱉고 X한테 동작하라고 요청했어. 자, 요청했다. 1% 동사야? 99% 동사야? 99. 그러면 이 자리대로 이제 쓰면 됩니다. 끝! 나는 그렇지. 요청했죠? 누구에게? 그에게. 뭐 하라고? 옮기라고. 저 move 줬으니까 저거 그대로. 그렇지. 그렇지. 얘 이대천왕이니까 뭐를 옮기는지 대상이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 요거 대답해봐. 내가 응용할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나는
봤어. 그가 테이블을 옮기는 거. 자, 뭘 고쳐야지 완성되는 거죠? 2를 뭘로? 움직이고 있는 그 나르고 있는 그 순간 자체를 눈으로 쫙 포착하면 ing. 한참을 어느 정도 쳐다보면 동사 원형도 있어. 그지? 얘기했지. 공통적인 건 동작표현 늘린 말이지만 전혀 쓰임 다르다고. 이거 내가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릴게. 내신 끝나면 정규 시간에.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문입니다. 읽어볼까요? Gonna told bolt to continue on. 요거 중요 표현입니다. 계속 나아가다, 계속 하다의 뜻이에요. 어떻게 읽어야 돼? 시작 읽어볼까? Gonna는 말했어. X한테 Y하라고. 그러니까 볼트한테 그치? 계속 나아가라고. 그치? 계속 하라고. 자, 2번도 갈게요. My mom wants me to clean my desk every day. 읽어볼까요? 왼쪽, 오른쪽 쭉 영어식 사고로 갑니다. 원한다야. 내가 청소하는 것을. 그치? 내 책상 매일. 자꾸 영어식 사고 익숙해져야 돼. I asked him to close the door. 시작. 나는 요청했다. X에게 Y하라고. 그에게 닫으라고. 그렇지. 문을. 괜찮아요? 요거 학교 선생님하고 이제 학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언제 알지? 여유 있으면 내가 이런 것도 하는데 일단 지금 패스. 의미 없어. 어, 깜짝이야. 승민아. 귀신 나왔어. 귀신. 승민아 진짜 귀신 나왔어. 승민이 자고 있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나 붙여야겠다. 귀신으로. 여보세요? 자, 서울시에 있는 수송중학교 갑니다. 자, 대화를 읽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쓰시오. 자, 제이딘 얘기합니다. 수야, can you help me? 나 도와줄 수 있어? 아트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올리는, 원래는 이제 가지고, 이걸 가지고인데, 우리말에는 약간 어색하니까, help, 여기 x, 그 다음에 with 전 명사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말과 영어는 완전히 1대1로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를이라고 붙여도 되고요. 상관은 없어. 괜찮아? 이거를 도와줄 수 있어? 물어봤어. 그랬더니 수가 얘기합니다. Sure, 물론이야. When do you want? 너 언제 원해? 동사 뒤에 투명사니까 만나기를. 괜찮아요? 그러면 시작. 보세요. 수는 물었다, 요청했다. X한테 Y 해달라고 할 것, 하는 것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불러볼까?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수에게 자, ask 1%야 99% 동사야. 그렇지. To help 끝났네. 여기까지 됐으면 나머지는 건들지 않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 이건 지금 제이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제이든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죠. 얘는 여기는 지가 직접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뭘 쓴 거예요? 야, 날 도와줘, 날 도와줘. 근데 얘는 지금 제이드는 우리가 이렇게 제 3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잖아. 미스면 안 되죠. 히스가 아니라 힘 써야지. 힘. 왜 헬프도 그지? 누구를 돕다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시작. With the art project. 괜찮아? 자, 됐어. 자, 서울시에 있는 경수중학교에서 주제에서. 자, 이제 뭐 뻔합니다. 바로 제가 그래도 자리는 매김에. 색깔 해보세요. 색깔 파스텔 톤 해주세요. 어떤 파스텔? 이게 파스텔 톤이야? 아니요. 그 색깔 표 봐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색깔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 그거요. 이거 왜? 저쪽 맨 위에서 화이트 두 번째. 요거? 요거? 네. 왜? 되게 예뻐서요. 아니야, 이거 흐려. 아, 한 번만 해봐주세요. 이거 흐린 거야. 잘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 이거 잘 보여요. 예쁘잖아요. 아니. 진하게 해야. 아, 진한 거 별로예요. 안 예뻐요. 오, 더 진하게, 진하게. 안 예쁜데? 그래? 그래서 요 색깔로. 아니. 자. 자, 그치? 잘 되더랍니다. X한테 Y 하라고 명령이나 충고 같은 걸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러볼까요? 시작! 나는 아니,
부탁했다니까? 과거네요? Asked. 누구한테요? 그에게. 근데 닫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오 그렇지. Not 바로 앞에 not을 붙여서 to 그렇지. Close도 뭘 닫는지 뒤 대상이 추천하는 겁니다. The door. 끝. 괜찮습니까? 서울시에 있는 염경중학교. 이름이 좀 희한하다. 염경중학교. 염경. 이런 염경. 시작. 똑같아요. Can I open the window now? 내가 지금 창문 열 수 있어? 그랬더니 희주가 얘기합니다. 희죽거리면서. 그치? 히히. 아, 얘는 그냥. 야. I think it's cold. 나는 춥다고 생각해. 여기가. 여기 아니. I'm sorry. 미안한데. Can you keep.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있어? 창문을 어떤 상태로? 얘도 오용식이에요? X를 어떤 상태로요? 닫혀져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ing 안 쓰고 ed엔 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닫지 말아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 ask하고 not 썼어. 그러면 자 갑니다. 또 똑같이 뭐라고? 이거 해달라고 알겠어. 이 색깔. 자 시작. 명령이나 충고를 했어. X한테 뭐 하지 말라고가 돼야 되겠죠. 그럼 시작. 불러볼까? 그렇지. Asked. 누구한테? 제. 뭐 하지 말라고? 그렇지. 그렇지. Not to open. 그렇지. 그렇게 써도 답이고. 이렇게 써도 답이에요. 이렇게 써도 답이에요. 따라와 주세요. 자, 제게 요청했어. 응. 뭐 하라고? To 유지하라고. 여기 또 XY. X를 Y로.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써도 답이야. 유지하라고. 뭐를 어떻게 해요? 그 창문을 닫힌 상태로. Window. 얘도 여기도 오형식이에요? 킵 때문에. X를 닫혀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 지키고 있다, 가지고 있다의 뜻이야. 그죠? 다른 거 나오면 풀 수 있는데. 풀 수 있지. 근데 왜 틀려, 시험에서? 안 틀렸어요. 뭘 안 틀려? 다섯 번째 오는 단어, 네 번째 오는 단어, 싹 다 틀릴 동안. 안 틀렸나? 아, 그러죠. 여기까지. 어?